연중 제32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인 오는 11일, 1년 동안의 한국 평신도 희년이 마무리됩니다. 흔히 한국 천주교회를 평신도가 세운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희년을 마무리하며 가톨릭 뉴스에서는 천주교의 뿌리이자 첫 모습인 공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전주교구에 남아있는 교우촌과 공소를 찾아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장현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성당. 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은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순교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백지를 여러 장 붙여 질식사시키는 형벌인 백지사형을 체현한 석상을 통해 선조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성지 안내 담당 한효운 미카엘 씨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죽이는 것도 중요하면 고통을 많이 수반돼서 죽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물을 붓고 천천히 한지를 올려붙여요. 이곳 여산성지는 호남 일대의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평신도들이 순교한 자리입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조선시대 말, 충청도 일대의 신앙선조들은 생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교우촌과 공소를 만들었습니다. 호남교회사연구소 명예소장 김진소 신부는 평신도가 세운 한국교회의 상징이 공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는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신앙 공동체만 있고 신부가 없는 곳. 그 본당이라는 곳은 신부가 상주해야 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성당이 있어야만 정식 본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는 공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 이 공소라는 것은 한국 천주교의 모태입니다. 천호성지에 있는 천호성당도 다리실 교우촌에 공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지만 당시만 해도 호미로 조그만 땅을 파면 돌이 나오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선조들은 함께 모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공소가 천호산 일대에만 7곳이 있었고 고산 지역엔 수십 곳이 있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신앙인이 함께 살던 교우촌이 본당 공동체가 만들어진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우촌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본당 공동체의 신앙의 그 못자리 역할을 크게 했다는 거죠. 그 원래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보면은 교우촌이 모여가지고 교우촌의 힘 영향을 받아갖고 본당이 설립되고 본당 공동체가 유지됐어요. 대제성당 역시 당시 선조들의 신앙을 증언하는 공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됐던 대제성당은 지난 2007년 복원을 통해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공소를 돌아다니다 신부가 과로와 열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천호성지에 모셔진 성인들과 대제성당 뒤편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보여주듯 당시 선조들의 열정과 노고는 한국 천주교회의 진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